할렐루야! 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교회는 올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다시 한번 시대를 새롭게 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교인이 성경을 두 번 이상 읽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그때 이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 강사님을 모시고, 성경을 쭉 한번 읽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하반기에 매 주일 저녁 예배 때 성경에 대한 그 곡 읽을 본문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전교인이 같이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테니까요. 올해 여러분 꼭 성경을 이독한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참할 수 있겠어요? 올해 이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아멘을 많이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앙인의 정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인의 정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목숨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이제 올해 주제로 잡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신앙의 정도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목숨을 얻기 위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데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종교가 참 많이 있고 또 생명을 얻고 목숨을 얻는 가장 숭고한 그런 활동이 종교적인 활동인데 사실은 종교를 통해서 세상에 재앙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잔인한 일들과 또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불행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인의 정도로 가지 않기 때문인데 신앙이 뭔가 병들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불행의 원인이 뭔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뭐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과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그런 잡지에 2007년 2월 달에 한 대담 프로그램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불가지론자인 분이 있는데 스티븐슨 공과대학의 과학저술센터 소장, 그러니까 과학저술가입니다. 소장인 존 호건이라는 사람이 불가지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악을 허용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도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대담했던 분이 누구냐면 뭐 수십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죠. 인간의 어제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총 책임을 맡으신 분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의 언어라는 저술을 1978년인가요? 이 책을 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1978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분이 이제 이 불가지론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과 죽음은 인간에 의한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왜 악이 이렇게 많은가? 그거에 대해서 허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세상에 이제 불행과 악, 죽음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이 악을 행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넘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기로 해놓고 정정 자기들이 저지른 악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책임을 그냥 모든 걸 다 뛰어넘기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악을 저지르고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또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목숨을 구원하는 일에 다 헌신적인 것 같은데 이 세상에는 오히려 목숨을 잃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그 무지함과 교만함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주 궁극적인 점에서 목숨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건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기적인 발상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될 때 굉장히 큰 불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은 아주 극렬한 종교적인 동인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자기에게는 어떤 영생과 내세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상을 바라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궁극적인 종교인의 그 길이 무엇인가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목숨을 얻는 길이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력구원의 무력함입니다. 2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자력구원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무력한지 무지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무지로 인해서 대단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게 천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유명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랬을 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근본적인 것은 정말 인간의 철저한 타락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스로 속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지혜 때문인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서 갈 길을 알고 미래를 알고 그런 자력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가? 어떤 인간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이제 자력 구원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구원, 타력 구원이죠.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구원 받을까요? 그렇게 완벽한 구원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희망이 없는 부류가 있다면 세리입니다. 세리. 그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포탈하는 아주 잔인하고 돈밖에 모르는 매국노들이죠. 그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이지요. 그런데 그 세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 인생이 바뀌죠. 그 다음에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다섯 번이나 이혼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을에서는 완전히 낙인이 찍혔던 여자였고 자신의 삶 자체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여인이었는데 놀랍게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수가성 전체를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게 되죠. 그 전보다도 더 처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지요. 그녀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앞에 끌려와가지고 현장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돌로 쳐 죽이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다행히. 그 순간에 그녀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정죄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만으로도 그런 엄청난 자유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하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이제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좌우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죠. 그 중에 한 명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은 못 박혀갖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고 평생 죄만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을 긍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보다 더 참혹한 상태가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스데반 같은 성자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사람 잡아 가두고 너무너무 포악한 짓을 한 거죠.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바뀌게 되죠. 신약 성경이 대부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절대적인 절망,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부류의 사람들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더 상태가 지금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따 제 방으로 한번 찾아와 봐요. 여러분, 놀랍게 이런 인간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완벽한 구원을 얻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기치가 뭐냐면 오직 은혜로예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력 구원.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취하고 도를 닦고 해탈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이 구원할 능력이 있고 자력으로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종교가 이 자력 구원의 생각 때문에 공적을, 종교적인 의의를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우상화의 악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우상화의 악함.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잘 보면 자기 우상화를 아주 경계하는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면은 지금 나를 위하여 목숨을 이렇게 나오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이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는 말에는 여기 빼져 있는 거예요. 뒤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똑같이 있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느냐. 그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노력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목숨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목숨 자체를 잃어버려야 된다, 목숨은 가치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목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느 정도 중요시 여기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26절에 보면은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 보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죽어도 목숨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요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내 목숨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가슴이 아파도 목숨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은 그렇게 자체로 중요한 거지만 이 목숨이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존귀해지기도 하고 가장 추악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차이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려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숨 자체의 가치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자기 우상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뭐 대단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천하에 그것처럼 추한 일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 이 자랑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냐면 지혜가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게 돼요. 잘난 척하죠. 용맹스러운 거? 그것도 맞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또 부한 거, 재력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돈 있는 거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 이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지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또 용맹스러운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부한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 용맹, 부가 타인을 위한 것이 될 때는 너무너무 인생이 귀해져요. 존귀해져요. 가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숨이 우리 목숨 자체를 위해서 있으면 타락하게 돼요. 근데 그 목숨이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굉장히 고귀한 것으로 바뀌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동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잔인해지고 교만해지고 정죄하게 되고 죽이기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정말 자기의 의의를 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자기 자신 혼자 의로울 때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만약에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잔인해지지 않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절망에 울부짖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제인 이 표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러시아 일국을 다스릴지는 알지만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굉장한 능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위하는 내 자신이요 나를 배반해요.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물 중에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내가 굉장히 나라를 다스리고 회사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통솔권과 제어 능력이 있어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할 때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멈추지를 못해요.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처럼 추하고 악한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뭐 별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를 우상화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위험한지 보세요. 예를 들면 노아라는 사람을 봅시다. 창세기 6장이랑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의인이요. 그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가 당대 완전한 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즐기고 죄를 짓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에서 어떻게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고 있었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보세요. 홍수가 다 끝났어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배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술을 만들어요. 그리고 술에 취하죠. 술을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술주정하다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아들 중에 함이 그걸 보고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며느리들도 있고 손자들, 손녀들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막 술주정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되니까 형제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이렇게 덮어줬어요. 술이 깬 다음에 문제예요. 깬 다음에 함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형제들이 이야기했다는 걸 알고 그게 뭐 어때서? 그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함을 저주로 하는데 이건 맨정신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술을 깬 다음에 함을 저주하면서 형제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또 함의 자손들도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자자손손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그걸 보면요. 노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노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는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굉장히 의인이고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아는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고 성질 더러운 인간이에요.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있고 자기 교만함이 가득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질 정도로 센 사람이에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그 벌금벌성 봤다고 말했다고 그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요? 실수했다고? 안 그러잖아요. 보통 이상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론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노아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에는 의로운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즉시로 어떻게 돼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성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시간만 여러분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착하고 의로워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가장 착해요. 가장 의로워요. 내려가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은혜 받는구만 아주. 자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말에 충격을 받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어떤 자요? 합한 자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마음과 합해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다윗은. 언제 그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그게 뭐냐면, 골리앗 나타났을 때. 아, 이거 뭐, 지금 골리앗한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안 매달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빈틈이 없이 훌륭한 삶을 살죠. 아버지에게 멸시드 왕에서 이 양이나 치는 그런 일만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빛이고 힘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살아요. 근데 언제 그게 끝나느냐? 본성이 드러나냐? 고대 근동을 거의 평정하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되어서 전쟁 중인데도 장군들을 보내고 자기는 왕궁을 뜰을 거니면서 즐기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이 남을 때 그때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간음을 행하고 거짓으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교살을 하잖아요. 아주 뭐 살인을 청부해서 죽이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이게 다윗 마음에 합해요 지금?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 즉시로 극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하는 거 이게 좀 중단한다 그러면요 그럼 다윗처럼 되고 노아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순간에 시간 제일 낭비하고요. 엉망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동안에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한다니까요.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그러면 찾게 해주시네요. 주님이 다 찾게 해주시는데 엄청나고 존귀하고 위대하게 바꿔주세요. 자기 목숨의 가치를 비로소 찾게 돼요. 주를 위해 살 때만 우리 인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땅 연필이라고 그랬죠. 몽땅 연필 여러분 예전에 써봤죠? 조그만 버렸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니까 옛날에는 모나미 볼펜을 뒤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렇게 썼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몽땅 연필. 쓸모없고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근데 그 말이 맞죠. 테레사 수녀는 키가 150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그렇게 못생긴 여자 만나기 힘들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요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자기 인생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을 보죠.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 가장 최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구호소를 차렸죠. 그때 캘커타 교구의 대주교였던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수녀? 나도 알지. 촛불도 켤 줄 모르는 애송이이지. 아무도 그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시당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났거든요. 50년이 지났는데 세계 120여 개국에서 600곳에 그런 보호소 피난처가 생기게 돼요. 이 테레사 수녀를 본받아서 헌신하고자 하는 제2의 테레사가 되기 위해서 4,000명이 헌신을 해요. 전 세계에 수많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고 주어하는 처참한 빈민들이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었으면요. 아둥바둥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으셨어요? 왜 나는 외모가 이래요? 하면서요. 인생이요. 남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다 끝날 판이었어요. 근데 가장 비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여자가 되잖아요. 영향력 있는 여자가 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미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도 이렇게 위대해지면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어떨까요? 아니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도 이렇게 위대해진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 베드로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자신을 파괴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면요 정말 행복해져요.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그 지난 교육자가 미국에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는 어떻게 지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행복하지? 이랬더니 아이 전쟁 중이에요. 아주 싸우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몇 마디 하려다가 지금 설교를 해야 돼서 지금 못했어요. 자기를 위하면 싸움터예요. 근데 상대편을 위해서 신앙이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존귀함을 입게 돼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아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잃게 돼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지 못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왜 강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왜 약한 자를? 왜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지 않고 미련한 자를 선택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뭐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죠.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택한 이유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우상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때만 삶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짐승이요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 더 먹기 위해서. 닭들도 모아놓고 키워보면요 이거 뭐 상추 같은 거 하나 주면 그거 서로 뺏으려고 쫓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다 자기를 위해서죠. 여러분 닭 중에서 어느 닭이 야 너 먹어 하고 양보하는 닭 봤어요? 개가 그래요? 개는요 지 새끼도 몰라 그래요. 그 뼈다구 같은 거 안 뺏기려고요. 으르렁거리죠. 그럼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고결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도 자식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고결함이 있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인간이 모든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를 스스로 파괴시키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위대함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이 있죠.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제 개인적인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쏟아내고 싶은. 제가 그거 안 해요.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궁극적인 해결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아픔은 뭐냐면 자기 우상화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 난리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다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인간의 교만함의 문제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죠. 다 함께 망하는 거죠. 종교마저도 그렇게 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입장, 기분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목숨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한 삶이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살아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아니라 사명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고결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때 찾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위한 헌신이죠. 따라하세요. 예수를 위한 헌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25절의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나 돈을 위해서나 명예를 위한 것은 목숨을 잃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손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는 장사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써야 목숨이 가치가 있게 쓰임받은 거예요. 다시 찾을 게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투자해놓고 10만 원을 얻으면 그건 바보죠. 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에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26절에 있는 말대로 손해예요. 그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그러냐면 그 26절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 어떤 것을 위해서 헌신해도 네 손해다. 이게 잃어버리는 거다. 왜냐하면 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투자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내 목숨보다 귀한 건 천하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천하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시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인간이 아니에요. 세워졌다가 허물어질 건물도 아니에요. 높아졌다가 땅에 떨어질 명예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날개처럼 날아갈 재물도 아니에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만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 우리 인생은 남아있어요. 다시 찾을 것이 있게 되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저 틀린 말 했나요? 그럼 아멘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 설교에 아멘하기가 늘 힘들다는 건 알아요. 맨날 십자가 지라 그러고 뭐 죽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지금 좋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존귀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가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지만 역사에 사도 바울처럼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없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죠. 바울의 사상과 글과 방향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막 바뀌잖아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런 역사가 있죠. 여러분 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니 팔레스틴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 한 사람 우리가 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근데 이스라엘 그 어부 이름을 2000년 전 사람은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요? 그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도요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 제 이름 알게 될지 몰라요. 2000년 후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영원한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그물, 배, 아버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것이 잘한 선택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분이니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당신의 보혈을 흘리고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하늘 왕자님이 벌거벗겨진 채 대신 제물이 되면서 우리를 값으로 샀어요. 자기 걸로 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배은망덕이에요. 시간시간을 내 자신의 즐거움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몸이, 내 생명이, 내 시간이 내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바른 삶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럴 때 존경이 위대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구안록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읽었어요. 뭐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천감산이라고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크리스찬이 쓴 책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제자 중에 동경대 총장이 여러 명이 나오고요. 유명한 정치인들, 일본 근대사를 바꾼 훌륭한 인물들이 이분의 제자예요. 이분의 제자 중에 김교신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손기정을 키운 사람이에요. 양정고등학교가 거기에 교사하면서 손기정을 마라톤 훈련을 시켜갖고 챔피언을 만든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의 영향력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나는 내가 즐겨 구원된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뜻과는 달리 구원된 것이다. 나는 현세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세에 있어서의 나의 모든 기도를 파괴하시어 나로 하여금 내세를 바라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대적을 내게 보내어 나로 하여금 인류에 대하여 실망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만일 나의 생애가 나의 소망대로 되었다면 지금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는 보통 속인이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케 된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구원된 일에 관하여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됐는데 주님 마음대로 됐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쓸모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기도 받은 줄로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내 원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요. 내 뜻이 아니라 기도는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근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 가장 본질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거야말로 종교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그 뭐, 이제 대선이 되면 또 뭐 점집도 많이 가겠고 다 난리를 하겠지만, 전부 다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고, 자기가 유명해지고자 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면요. 결국은 그 나라 전체가 비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만약에 지금 천만 기독교인이 다 이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럼 교회에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법에 고사하고 이렇게 타락을 할까요?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사회가 타락을 하고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 근본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력권이 불가능하다는 거, 얼마나 내가 타락한 죄인인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우상화 철저하게 찍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샘모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어디 봉사하고 안 하고가 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의견 그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도로 찾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의 회복을 젊은 세대가 이루지 않으면, 신앙의 정도를 걷지 않으면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독교 기본을 돌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결단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는 자기가 짓고 실수도 자기가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하는 이유도 내가 안 됐기 때문이겠죠. 자기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까? 내 자신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내 스스로 의로 와서 문제지요. 주님, 이제 내 자신을 우상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에 잘못된 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장 영광스러운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제 본성과 어긋났지만 끊임없이 사명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주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